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황예홍입니다. 유닛 22, 8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 연도 표시죠. 1118년에 9명의 나이츠는 기사. 자, 기사들인데 from France. 자, 프랑스로부터 기사들이 주어. 자, came, 왔어. to 전치사죠. 어디로죠? 자, Jerusalem. Jerusalem은 예루살렘.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리고 asked 시제일치했죠. 자, 과거의 주어 1번, 그 다음 주어 2번. 자, ask 뒤에 A to B로 썼네요. 자, A to B 동사 원형에 form 들어갔네요. 자, 그럼 요청했는데 누구에게? The king of the Jerusalem, Baldwin second. 그러면 발두인 2세에게. 자, 뭐를 요청했냐? For permission. Permission은 허락. 자, 허락인데 어떠냐면 form, 형성 하기를 요청했어요. New order에서 원래 order은 뭐 질서, 명령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명사 형태로 order은 기사단. 새로운 기사단을 형성해달라고 요청했어. 자, 그 다음 순서 보겠습니다. 자, 그 왕은 왕 나왔을까? 뭐 가능성은 있죠. 너무 인상받아서 더 디보티드 나이츠, 헌신되어진 기사단에게 주었어. 그들에게 전체 날개를 오브 팔라스, 궁전인데 그들의 몫에. 일단 말은 돼요. 일단 뒤에 보겠습니다. 자, they wanted to build the order to keep the laws. 자, 그들은 앞에 나왔던 기사단이죠. 프랑스 기사단을 원했는데 만드는 것을 기사단을 자, keep, 유지하기 위해서 얘들을 세이프하게. 얘도 또 말이 되네요. 아, 짜증나네요. 자, 그 다음 they bowed. 그들은 맹세했는데 살기로. 자, monastic 하면은 금욕, 금욕의 삶을. 그리고 맹세했어. 여기서는 순서가 굉장히 아리까리하는데 일단 나이트 템플러가 한 행동이 나와야 돼요. 얘들이 자, 행동이 나와야 되고 행동에 의해서 감명을 받다가 지금 순서가 맞고 그리고 얘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로 돌아와서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B부터 가겠습니다. 자, 데이는 아까 프랑스 기사단은 원했어. 투 빌드가 목적어, 동사원형, 토부정사. 자, 만드는 것을, 더 오더, 아까도 나왔듯이 기사단을. 자, 투 킵, 유지하기 위해서죠. 토부정사 부사용법의 목적으로 썼어요. 자, 킵, 뭐를 유지하면은, 자, 목적어인, 자, 길들과 하이웨이, 고속도로, 고속도로 아니고 대로라고 해야 되죠, 이때. 자, 킵, 상태동사 뒤에는 형용사, 안전하게 유지하기를 원했어. 자, 4는 위에서예요. 뭐냐면, the incredible number. 많은. 으로 의역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니까 많은 숫자의 pilgrims. pilgrims 하면은 순례자들. 자, 순례자들을 위해서. 자, making 하는 대상이 펼쳐지시고 자, 앞에 나오는 순례자의 성질을 나타내죠. making the dangerous journey from Europe to Jerusalem까지 또 from A to B 이렇게 썼어요. 자, 얘들을 누구냐면은 순례자들인데 make journey예요. 그러면은 여행을 하는 위험한 여행을 하는 능동 현재 분사 능동 앞에 나오는 필릭스램, 필그램스 수칙, 순례자들. 자, from 유럽으로부터 어디로 가냐면은 주루슬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자들을 위하여. 자, them traveling pilgrims가 주어져. traveling이 분사구조로 뒤에 나오는 필그램스 수칙이에요. 자, 복수 형태죠. 자, 그러면은 여행하고 있던 순례자들은 were 복수. 자, in danger에 있었어. 위험 속에 있었어, 형용사. 자, of 어떤 위험? 자, attack, 공격인데 by robbing 또 분사. 자, band가 무슨 뜻이냐면 그룹의 뜻이에요. band 결성하다 해서. ROUP 자, group of Muslims. Muslims 하면은 아, 무슬림. 무슬림. 무슬림이죠, 그냥 우리나라.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의 무리한테 공격받을 위험이 있었어. 자, 그래서 B가 망했다. B로 시작하고 그다음 자, A로 갑니다. 자, 그 왕은 so impressed with B 동사 impressed PP로 써야 돼요. 인상을 받게 되었다. 감명을 받다 뜻이요. 그래서 감명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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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나 감명받아서 저 위도 누구와 함께 디보티드도 과거분사죠. 헌신되어진이에요. PP. 그래서 헌신된 자, 나이트 기사들한테 감명을 받아서 so 대 구조로 썼죠. 자, he는 왕이에요. 자, 왕은 주었어. them이 말하는 기사단에게. 자, an entire는 전체. 자, 전체인데 of his palace는 궁전. 자, 궁전의 날개를 전체를 주었다. 뭐 이상하죠. 날개란 말은 이상하니까 날개는 측면. 중년을 주면 안 되죠.
측면을 막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궁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주루슬람에 뭐 이슬람식 궁전이겠죠. 전체 윙은 날개가 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자, 쿼터링 뭐냐면 구역. 원래 4분의 1인데 여기서 구역으로 의역하면 돼요. 자, 왜냐하면 wings 옆면이죠. 궁전의 옆면은 was built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동. 자, on 어디 위에? 자, foundation은 기초. 기초. 자, 기초 위에. 저부터 ancient temple of Solomon. 자, 솔로몬이죠. 유명한 왕. 템플은 일단 고대부터 보세요. 고대 궁전. 궁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템플은 절이죠. 절. 절이니까 신전으로 할게요. 고대 솔로몬의 신전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자, 그 기사들은 프랑스 기사들은 자, be known as를 become known as로 바꿨습니다. 알려지게 되는데 night temples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자, 그다음 나이트 템플러가 뭐 했는지 맨 마지막 C. 자, 돼 있는 나이트 템플러들은 이제 보호했어. 보호는 동사로 맹세했는데 to live가 목적어예요. 사는 것을 맹세했어. 자, monastic 금욕적인 삶을. 자, 그리고 to go 쓰는 시제가 지금 과거에 지금 보호 뒤에 1번. 자, 그다음 이 나이트 템플러들가 took oath했어요. oath가 뭐냐면 과자죠. 과자 아니고서는 맹세. 자, 맹세했는데 여기서는 poverty 가난. 가난한 그러니까 금욕적인 삶을 가난하게 살고 charity 자비 높게 살고 그리고 obedience는 순종 obey에서 나온 거죠. obey가 지금 복종하다 뜻이니까 자 복종하는데 지금 동격으로 썼죠. 동격인데 the same oath인데 자 이러한 앞에 나왔던 맹세 이렇게 했던 것은 same oath 같은 맹세예요. 자 어떤 맹세냐면 taken pp로 썼죠. taken by monks. 자, 몽크스 하면 누구냐면은 몽크 수도승. 자, 수도승들이 하는 맹세와 똑같은 맹세를 기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자, no new king joined. 어떠한 새로운 나이츠죠. 나이츠 기사들도 조인. 합류하지 않았어. 더 오더에서 더 플러스 명사가 기사단. 그래서 그 기사단은 말은 나이트 템플러에 참여 안 했는데 포는 기간의 전치사. for 9 years. 9년 동안. 자, 언틸 언제까지? 자, 교황인 Honorius라는 교황이 recognize 인지하기 전까지는 그 기사단을 1128년도에 비극적인 기사단이죠.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츠 템플러 탄생 유래